미술계에서 천재이자 거목이라 불리는 화가 문보 김기창. 그는 7살 때 알았던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던 그는 88년 생애 동안 무려 2만여 점에 달하는 역작을 그려낸다. 그가 화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꽃피웠던 건 동료이자 아내인 우향 박내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내연은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미술 공부를 위해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박내연은 지병으로 인해 김기창보다 25년이나 앞서 세상을 떠난다. 문보는 아내가 떠난 슬픔을 달래고자 두 달 동안 무려 80점에 달하는 작품을 그려낸다. 아내, 어머니,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다해낸 박내연이 없었다면 천재라 불리우는 화가 김기창도 없었을 것이다.